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직업간 밸런스 조정 패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딱히 뭐 봐야 될 것이 아 그렇군요. 약점이 감소량이 됐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그거 말고 레트다의 남은 지속시간의 50%만 적용되게 됩니다. 아 레토다의 하향인가 보군요. 다이스가 없는 직업에게 생기는 5차 스킬 럭키 다이스에는 버프 지속 증가와 재사용되기 시간 초기화 효과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뭔가 다크나이트는 많이 버프가 된 것 같네. 느낌이 그러네. 불도? 아, 오류를 많이 수정시키고. 아, 데미지 감소가 있네. 야, 그러네. 비숍. 어떤 공격은 막을 수 있고, 어떤 공격은 막지 못하는 부분이 일관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돼요. HP의 일정 비율이라면 예외 없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약간의 무적기 기능이 좀 날아가는 것 같네. HP 일정 비율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를 10% 줄여주게 됩니다. 데미지 증가 기능을 삭제하고 최종 데미지 30% 증가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팬텀이 스틸 스킬로 스틸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야 이러면은 버프 스킬이 강제적으로 사냥할 때 크고체가 들어가야겠는데. 보마의 능력을 상승시켰구나. 팬텀을 하락시켜버렸구나. 팬텀이 스킬 스틸로 연막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 섀도우 관련이 아니라 팬텀 관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야, 6회에서 7회 엄청나지. 타수가 하나 늘어난다는 게. 뭐, 많이 드네. 와, 6회에서 7회로 늘어났다. 캡틴은 또 왜 이렇게 많냐? 기본 능력 중 데미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 장비 성향 성장에 영향을 적게 받기 1번 스킬을 최종 데미지를 변경하였습니다. 30에서 65로 2배가 올랐네. 덱 증가가 최종 데미지 20% 범위가 좁지만 어떤 적이 밀리지 않는 기능이 있습니다. 야 최종 데미지로 다 바뀌면 엄청날 것 같은데. 저도 어떨진 모르겠지만 엄청난 것 같아. 느낌이 좋아. 엄청난 것 같아. 아 데미지 증가를 삭제하고 최종 데미지로 바뀐다. 캐논 슈터가. 야 전체적으로 최종 데미지로 이렇게 많이 바뀌냐. UR가드의 난이도와 효과를 조금 낮춰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놨다.
종격 증가량은 70에서 45로 떨어집니다. 아 맞아요, 방어에서 이게 다 쌓아놓으면은 다시 쌓기 너무 빡세는데 한 단계씩 떨어진다고 하네. 근데 데미지는 왜 떨구는 거야? 데미지는 왜 떨궜냐? 플레임 위자드. 아 크뎀 올라갔네. 약점 분석 크뎀 올라가고 데미지 10% 기능이 추가되고. 야 데미지가 더 올라간다고? 어. 어 뭔가 바로 폭발될 수 있게 좋다는 것 같군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아진 것 같은데. 윈드 브레이커. 토도 데미지. 나이트 워커. 서번트 익스텐스가 42초까지 늘어난다고. 12초면 엄청나죠? 스트라이커의 크리 데미지가 5%에서 20% 15%나 올려준다고? 개 많이 올려주네. 야 15% 엄청나죠. 누구요? 짱 일짱 일미움 애니우님 별풍선 8개 감사합니다. 아 8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도봤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데미지가 550에서 900% 범위 증가인가? 아 범위가 900%로 늘어난다고. 하긴 좀 범위가 너무 좁긴 했어. 아 메인 스킬이요. 보스 잡을 때 쓰는 스킬이잖아요. 그게 6회에서 7회 됐어. 에반도 다 증가했네요. 와 크뎀 8%에서 20% 되고 20에서 30% 됐네. 팬텀 얘가 문제의 스틸 아닙니까? 소울 스틸 무적은 훔칠 수 없게 됩니다. 단 기존 스킬 설명에는 없었으나 물리, 마법 무효, 하드 스킬은 훔칠 수 있는 기능이 유지됩니다. 팔라딘, 보호마스터, 섀도우, 연막탄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아주 잔인하네요. 야 불사의 시간도 올려놓고 생츄리를 600에서 700초로 해놨네. 와 엄청난데? 루미너스 외형 번화. 캐릭터의 외형 변화로 온오프할 수 있다. 캐릭터의 외형 변화로 우클릭할 수 있다. 피해를 회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블래스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건 또 안 좋아진 것 같고. 데미지적으로 좀 많이 준 것 같은데. 와일드 헌터. 상향됐어요. 좋아졌네. 제노. 제노는 너프됐어. 줄었어. 카이저. 없고. 카데나?
아, 카데나는 버프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것 같은데? 엠버? 엠버도 최종 데미지가 늘어났네. 기본 데미지에서 최종 데미지로 바뀌었으면 많이 바뀐 거죠. 아, 다 최종 데미지로 바뀌었네요. 좋네요. 야, 엠버 좋다. 키네시스는 오류 수정한 거고. 아, 얘도 최종 데미지 올라갔네. 일리움도. 아, 야, 다 올라갔는데 데미지가? 확 올라갔는데. 야, 데미지 증가량이 50%에서 150% 증가하면 엄청 많이 100%나 오른 거잖아. 야, 데미지 150%에서 300%. 야, 씨. 10중전시 공격속도가 1단계 증가하는 기능이 삭제됩니다. 아, 궁속이 하나 필요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 필요하나? 근데 대신에? 여기 패시브 스킬로 궁속 1단계가 또 늘어나네. 와. 최종 데미지 또 증가하고. 야, 아크. 아크는 데미지는 상향됐는데 범위가 줄어들었네. 그렇네요. 야, 오르스. 5차 스킬 제외한 모든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캐릭터의 스킬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모든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5차를 제외하고. 그렇군요. 하드수 하드 루시드의 HP가 감소됩니다. 하드수는 기존 대비 25%, 하드 루시드는 기존 대비 10% 감소되었습니다. 하드 윌의 일부 패턴이 조정됩니다. 하드윌을 뭔가 좀 더 쉽게 깨주게 하는 느낌인데? 라면서 데미지 증가가 있네. 하드윌도 나도 안 해봐가지고 그냥 느낌은 좀 쉬워지는 느낌이 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신규 버스 노멀 윌이 추가된다. 235 이상의 캐릭터 최소 1인에서 6인 파티 입장한다. 하루에 한 번 입장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클리어할 수 있다. 윌 하드와는 별도로 입장 횟수가 적용되나 클리어 횟수는 공유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노멀 윌이라. 야, 보스가 사망하기 전에 다시 입장하기 패턴을 받기 위해 재입. 아, 루타비스 한번 실패하면은 30분 연장이네. 아, 빡세겠어.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잔여 시간을 알려준다고 하는군요. 아, 맞아요. 이런 거 좀 불편했어. 다 알려주지, 차라리. 매크로 탐지 시스템. 화장한 비올레타를 찾아라. 매크로로 오신 대상에게 자동 발동되는 거짓말 탐지 시스템입니다. 비올레타의 위치를 잘 파악하던 비올레타 순서를 뒤바꿀 때마다
맞춰 4번에 3바퀴 비올레타를 맞춰야 됩니다. 입력한 답이 정답과 다를 경우 거짓말 탐지에 감지됩니다. 제한 시간 동안 비올레타의 위치를 입력하지 않아도 거짓말 탐지가 감지됩니다. 적발이 번복 등의 운영 선책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 화장한 비올레타를 찾아라. 아 이거 좀 그러네. 와 씨. 또 어떻게 잡냐 우리 일반 유저들도 이런 거 고통 아닙니까? 야 좋다고 해야 되나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 테스터 지원 상자에 엉망지창 경험치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엉망지창 경험치 쿠폰은 30초 3분 랜덤 지속 시간 동안 1.01배에서 3배 랜덤 부프가 걸리는 아이템입니다. 다른 경험치 쿠폰과 중복하여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는 거냐? 잘 모르겠네. 길드 가입 시에는 GP를 획득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패턴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하였습니다. 너에게 간다 아이템이 드롭되지 않습니다. 야 플래그 이제 실력 게임으로 바뀌었군요. 너에게 오라 너에게 간다를 없애버렸군요. 야 길드 스킬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단점으로는 플레이 타임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고 장점으로는 이제 실력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빨리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10점 받고 그런 건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고 플라잉 중에는 로프 커넥터 스킬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야 왜 이렇게 제약이 많냐 점점 게임이. 플라잉 중에는 루프 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군요. 검색어 목록에 출력되지 않은 아이템은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딱히 눈에 들어오는 거 없는데? 아 사냥가속 헤이스트라는군요. 레벨 범위 엘리트 몬스터 20마리 엘리트 보스 1마리 플로플리트 3회 불꽃 녹대 1회. 아 이게 1일 미션이야? 맞죠. 매일 진행할 수 있는 헤이스트 미션은 9가지입니다. 아 이걸 다 해야지 미션을 받는다고? 아 그래? 엘리트 몬스터 20마리가 제일 빡센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아닌가? 루니... 아니 모르겠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시간이 돌발 미션이 제일 빡셀 것 같은데? 3회짜리. 아 그렇고 9가지 미션이 완료되면 해당 주차에 히든 미션이 등장합니다. 1주차 축구 유니폼 데미지 강한불 파도타기 의자 용암불 설치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룬 주기 재사용 감소 엘리트 몬스터 등장 확률 증가 룬 경험치 효과가 강화 돌발 미션 등장 주기가 빨라지고 돌발 미션 1일 가능 완료가 6회 전체적으로 더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메이플 헤이텍 해시태그 폰을 사용해 시태그 의자를 자유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핑크빈 의자처럼 좀 꾸미는 느낌인가 보구나.
15주년 코인 20개가 나오는군요. 깨면. 해시태그 쿠폰 각 레벨 달성. 월드당 2배 쿠폰 4개. 장인의 큐브 하나. 코인 150개. 명장의 큐브 2개. 해시태그 마스터즈 연구. 썬데이 메이플. 오로스 하루 종일 매수 보상 2배. 오로스 11 이청에서 2배. 11 유니온 11 퀘스트 코인량 지급량 7배. 30개 주니까는 73 210개 준다고. 아 이게 제일 쓰레기 같아요. 유니온 프리셋 30일 한 개. 쓰지를 못해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매수 보상 2배 이거 쓰레기 같고. 일정에서 2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야? 4월 1일? 4월 8일은 뭐야? 심볼 2배 파티 퀘스트. 4월 15일에는 몽커라고 돌발 미션 말고 없네요. 4월 22일에는 3배 쿠폰 2개 경험치. 다 쓰레기인데? 별로 좋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다. 근데 요소 보면서 좀 안 나오는 게 어벨 반갑도 되게 안 나오는 것 같고. 스타포스도 좀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그치? 전체적으로 좀 그렇고. 뭐 다 이벤트가 그런 것 같고 기억에 남는 거는 밸런스 패치인데. 야 너무 차이 날 거는 차이가 황홀하게 올라간 것 같아. 다 최종 데미지로 바뀌고 그죠? 전체적으로는 상향이 더 많은데 팬텀하고 그룹 캐릭터가 제일 기억이 남네. 팬텀은 다 남이 너프됐는 다른 사람은 버프가 됐는데 팬텀은 너프가 된 경우지. 훔쳐올 수 없으니까. 그리고 밸런스 패치에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도 많았죠. 오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